안녕하십니까. 성운 보컬에서 보컬을 가르치고 있는 마진영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로시쿠. 사실 그 얘기를 제일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내가 23살 때부터 형을 알고 있었지만. 아, 그죠. 우리 12년, 13년 차였거든요. 네. 형의 그 힙스 스토리를 내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그죠. 거의 감동 실화였죠. 장수생들이 더 많이 쌓이고 있는 네. 시대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울 게 많아서 많아 보여서 인터뷰를 부탁드렸고. 네네.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기에는 창피하면서도 막상 말하고 나면 저 혼자만의 뭔가 마음의 뿜뿜, 좀 약간 자긍심이 있다. 그래도 내가 이걸 버텨서 뭔가 해냈다. 약간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미련한 것 같다. 너무 늦었나? 약간 막 이런 느낌들도 있기도 하고, 되게 반만 딱 있어서 뭐라고 딱 정의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쉽지 않은 길을 걸었고, 네. 쉽지 않은 길 끝에 결국 빛을 봤기 때문에 네. 리스펙합니다, 진짜. 네. 그러면 네. 10년 동안 입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살 때 원래 호원대를 예비 1번으로 붙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못 갔어요. 못 갔었는데 이제 타학원에 갔었을 때 저의 위치가 굉장히 약간 높아져 있더라고요. 주변에 소문들이 많으니까 호원대 붙었는데 나는 진짜 가고 싶어서 못 갔는데 갑자기 소문이 와전되면서 이제 저 사람은 호원대 붙었는데 예대 동아리를 가기 위해서 호원대를 안 갔다. 그래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소문이 장난 아닌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소문이 도는데 그게 또 이제 기분이 막상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약간 좀 되게 거만한 목점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요런 상태였죠. 학원에서도 약간 기대주였고 목소리 톤도 되게 특이하고 얘 생긴 것도 약간 흑형 느낌. 약간 얘는 흑형의 피가 어느 정도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생긴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저희 당시에는 이제 흑인 음악이 되게 성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이러고 다녔다가 어떤 한 동화 방송대 선생님을 만났을 때 발성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헤매면서 소리가 좀 많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저는 역으로 좀 많이 무너졌었던 케이스여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의사님을 만났죠. 나도 저렇게 학교를 나오면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비전을 모아서 일단은 계속 맨 처음에 했었고 그러다가 한 24살인가 셋일 때 저희 선생님이 이제 그 발성 클래스를 이제 따로 오시잖아요. 딱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조금 버티고 그 학교만 계속 쓰게 된 것 같아요. 예술의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제 삶을 송두리째 많이 이렇게 바꾼 그리고 저도 좀 사람으로서 좀 많이 괜찮아지고 지금도 많이 좀 많이 깎아내리긴 하지만 네, 많은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조금 원하지 않는 사람이 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버틴 것 같아요. 그 한 단어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그때 이제 그 은사님의 선생님이시죠? 그 김미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찌되었던 예술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올바르고 아름다워야 한다 라는 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뭔가 멋지기 위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정말 그걸 막 진심으로 정말로 그래야 돼처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음악을 진짜 너무 겉멋으로만 하고 그 좀 약간 멋내기 위해서 허세 부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음악을 해왔구나. 저 학교로 가서 내가 배우면 가치관이나 시야나 그리고 제대로 된 것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중심이 쓰면서 그 학교만 거의 주구장창 뒤로는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거의. 사실 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네. 제 입장에서는 형은 그렇게 입시의 시간이 길어져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 보였거든요. 네. 그렇게 타격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좀 타격이 있었긴 했는데 마지막에 구수할 때, 28살 때가 좀 타격이 컸어요. 왜? 뭐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다시 유학길에 오르실 때고 선생님이랑 얘기 나눴을 때 선생님도 이제는 가겠지라는 시기가 있었고 나도 이제는
했는데 이제 그때 그럼 입시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안 좋았어요. 그때 2차 됐었는데 근데 2차 떨어진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도 충격이었고 선생님한테도 충격이셨고 예비도 안 받고? 예비도 좀 되게 약간 뒷번호였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10년 시간이야? 동안 입시를 했던 그 시간에 대한 후회? 그 시간은 후회가 없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철두철미한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특히 음악하는 학생들, 음악하고 네. 싶어하는 이제 입시생들이 네.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음악을 시작하지만 그쵸. 입시가 네. 오래될수록 입시 자체가 이제 산 올라야 되는 산이 되잖아요. 그 산에 정상을 딱 찍고 나면 이제 현타가 오잖아요. 학교 입학하면 이제 목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뭐 네. 나도 경험했었고 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애초에 보컬 트레이너가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자아실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는 것들이 좀 즐거웠었고 확실히 중요한 얘기긴 하네요. 어쨌든 입시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 그 너머의 미래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생각하고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입시했던 시간이 지금 와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느껴요? 확실히 아이들 가르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견디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뭔가 조급하지 않게 얘기하는 거 부분도 있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아이들 얘기하는 거를 뭐 많이 들어주게 되는 상황도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뭔가 불안해할 때 얘가 왜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도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너로서는 뭐 그렇다고 십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빨리 가는 게 좋죠. 아니, 절대 하지 말아야죠. 지금 시대에서는 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사수 이상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는 입시생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먼저 십수의 길을 걸어보고 선생님보다는 이제 선배의 입장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들? 똑바로 해라. 진짜 장난이고 아이들이 대부분 입시라는 거에 뭔가 틀에 박혀서 이 연습을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되게 토 나온다고 얘기하고 연습을 하고 본인들의 연주를 쌓아가는 그 시간들과 입시는 묶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묶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요거를 많이 전달하고 있고 일단은 자기가 자기를 마주하는 용기가 가장 빨리 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마주하고 녹음을 듣고 영상을 보고 영상 보면서 아 안 돼! 이것도 보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다듬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가이드해주는 선생님들이 저희 성공보컬에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아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자아실현을 저희들보다 더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입시의 네. 시간이 결국 대학교를 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쵸? 뮤지션이 네. 되어가고 있는 과정일 테니까 네. 그거에 대한 목표 설정이 좀 네. 확실하게 되겠어요. 행복하게 음악을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응해주셔서 아,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냥 주저리주저리 그냥 막 너무 떠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네. 그래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네. 편집을 좀 잘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고마워요.